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지 7년째 되던 해. 병석에 눕게 된 이성계가 아들들을 처서로 불렀다. 아버마마, 옥체 미령하시다 들었사옵니다. 늙으니 마음이 약해지는구나. 병치레 자식들부터 찾게 되니 말이다. 속히 쾌차하시옵소서 아바마마. 그래. 정군. 무슨 신하. 방어라. 어찌 이러십니까? 진정 몰라서 묻는 것이냐. 멈추지 못할까. 그에게 칼을 겨루다니 짐승이 되려는 것이냐? 살려둬선 안 되나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울 때 넌 뭘 했느냐? 애미 무릎에 앉아 콩이나 주워먹고 있었겠지. 근데 감히 네가 세자가 돼? 알려주십시오 형님.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 방울아! 아버마마 비다! 가를 가두! 아버마마! 이방원은 세자 책권 경쟁에서 밀려난 데 불만을 품고 이복 동생인 세자를 비롯한 반대 세력을 제거했다. 이방원의 난이 일어나고 얼마가 지난 후 이방과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는 이방원이 난을 일으키며 내세웠던 적장자 계승의 명분과 부합했지만 이방과 자신이 원한 결과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권력 다툼의 틈새에서 뜻하지 않게 즉위하니가 조선 2대왕 정종이다. 적장자 계승이라는 명분이 이제라도 바로 섰으니 다행이옵니다. 전하, 하루속히 후사를 정하시어 왕권을 튼튼히 하시옵소서. 후사를 정하라. 정한군을 왕세자로 삼으심이 합당한 줄로 아뢰옵니다. 정한군의 뜻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욕부이려는 것이오. 소신은 그저 나라의 장례입니다. 전하, 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조정 신료들 눈에도 과인이 허수아비로 보이나 보. 언제라도 주인 손에 철거될 허수아비. 전하, 심기를 굳건히 하시옵소서. 전하를 용상에 올린 건 정한군이지만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있다 여기게선 아니되옵니다. 정권도 평권도 모두 정한군 손아귀에 있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소? 아우를 죽인 전력이 있으니 정한군도 명분 없이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명분이라면 후사가 아니겠습니까? 정한군이 전하를 용상에 올린 이유도 전하께 적장자가 없어서일 테지요. 내게 후사가 없으니 그걸 빌미로 날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다. 예. 허나 소첩, 정한군의 뜻대로 되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뭐라 했어? 누가 와? 이리 마주 대한 지 온 10년이 다 돼가는구나. 통 안 찾아주시기에 저일 아주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전하. 불로야, 인사드리거라. 네 작은 아버님이시다. 궁을 찾은 이들은 정종의 아들 불로와 그의 생모 유씨였다. 불로라옵니다. 씨앗을 보면 돌부쳐도 돌아앉는다는데 중전마마끼옵서는 부처님보다 한수 위신가 봅니다. 국본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게 국모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다하지 못했으니 궁여지책이라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전, 생신을 축하하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내 무엇이든 들어드리리다. 예, 무엇을 청할지 신중히 생각해 보겠사옵니다. 고맙구나. 병아들이옵니다, 중전마마.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참으로 곱구나. 불로야, 엄마마마라 칭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궁중의 법도다. 불로야,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라. 원자로서 손색이 없어야 할 것이야. 명심하겠사옵니다, 엄마마마. 누가 엄마마마냐? 두 눈 시퍼런 어미가 여기 있는데 어디에 대고 엄마마마냐 말이다. 가위공주, 그 얘기는 나와 따로 하시는 게. 중전마마, 빼앗아 가실 게 따로 있지요. 이러시려고 세자 시켜주니 뭐니 하시면서 저희를 궁으로 데려오신 겁니까? 불로는 제 배아 파남, 제 아들입니다. 예, 예. 그렇고 말고요. 중전마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한 불로가 어찌 중전마마의 아들이겠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불로는 첩의 아들입니다. 세자의 자리를 탐한다면 그건 피를 부를 역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전마마? 정을 맞이하는 정한 왕후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정한 왕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어찌 그런 차림새로? 혼인할 때 지어놓으시옵니다. 소첩, 이제 당위를 벗고 전하의 백성으로 살겠사옵니다. 소첩을 중전자리에서 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슨 말씀이오? 가위공주가 중전이 되면 불로는 국본의 자격을 갖추게 되옵니다. 하면 정왕군도 왕권을 범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당찬소, 왕위가 뭐라고 조광지처를 버리면서까지 지키란 말이오? 하면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용상에 엉거주춤 앉아 계시겠습니까? 어차피 되고 싶어서 대왕도 아니지 않소. 시작이 어떠했든 용포를 입으셨으니
진정한 왕으로 사셔야 합니다. 껍데기로 숨만 쉬며 사는 것, 사는 게 아니옵니다, 전하. 부인. 소차 배청을 받아들이시어 당당히 군왕으로 서주시옵소서. 소첩의 소원이옵니다, 전하.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과인과 왕후는 왕실의 위엄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 불로는 과인의 아들이 아니다. 불로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설화. 형님, 자기 목보다 더 큰 떡을 삼키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치우지 못하겠느냐? 이게 막혀 죽습니다. 감히 군왕을 겁박하는 것이냐? 왕은 내가 어찌? 겁만 준다는 것이 힘 조절이 안 돼서 그만. 형님, 방석이가 왜 죽었는지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형수님께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칼에 또 누가 죽어나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거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예! 결국 불로와 가이공주는 궁 밖으로 쫓겨났고 그 뒤로도 불로는 정종의 아들이란 이름을 돌려받지 못했다. 정종이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후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시옵소서, 전하. 용상을 버리시고 편히 사시옵소서. 하실 만큼 하셨사옵니다. 정한 왕후의 권위를 받아들여 정종은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힘겹게 지키던 용상에서 내려오게 된다. 정한 왕후 김씨는 성품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공손하고 검소한 마음을 지녔다라고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한 왕후 김씨는 남편인 정종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두려워서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십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왕위를 물려주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 정종은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부인인 정한왕후 김씨와 함께 개성에서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조선 초기는 권력투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야 두 차례 걸친 왕자의 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왕자들이 또 목숨을 잃기도 했었죠. 그러나 정종이 천수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하게 아는 바로 정한왕후 김씨의 내조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